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KNL은 내 건강,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구충제가 항암 효능이 있다는 것 때문에 몇 달째 계속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갈 길은 가야겠죠? 기능의학이라는 면에서 몇 가지 암 예방을 위해 실천할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공감한다면 철저하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암이 생긴 원인이 면역의 불균형으로 면역계수가 암과 효과적으로 싸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암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는 평소 생활화해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 실천할 수 있어야 좋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면역력을 높여서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세포는 포도당 한 분자와 산소 한 분자로 36개의 ATP를 만들어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암세포는 산소 없이 대사를 하기 때문에 포도당 하나로 두 개의 ATP를 만들어서 암세포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당분이 필요합니다. PET스캔이란 암검사는 포도당의 산소 원자 하나를 방사성 원소 플로린 18로 바꾸어서 방출하는 양전자로부터 암세포 덩어리를 유추합니다. 포도당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에 힌트를 얻은 것이죠. 당뇨 환자들에게 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당 때문입니다. 암 환자가 설탕, 당분을 섭취하는 것은 이건 마치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암 환자에게는 당분을 끊어서 인슐린을 억제하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는 단순 당이나 당이 함유된 식품을 피하고 가공식품도 끊어야 합니다. 가공식품에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종류의 당과 탄수화물이 너무 많거든요. 섬유소가 많은 신선하고 깨끗한 진짜 음식으로 식사를 바꾸고 철저하게 유기농 식품만 먹어야 합니다. 암 환자들에게 생채식이 좋은 이유는 육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첫째는 당에 대한 염려가 없고 둘째는 채소에 들어있는 암과 싸우는 식물 영양소, 즉 항산화제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암 환자에게 저탄고지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또는 육류는 해로운 식품인가 이런 의문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지방 모두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지방은 도움이 됩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유기농 채소는 판매하는 곳이 많은 반면 무항생제와 목초로 사육된 육류는 판매하는 곳이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암 환자는 항생제, 호르몬,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육류를 피해야 하는데 미국의 의사이자 비영리 예방의학연구소 설립자인 딘 오니 씨라는 분의 프로그램에서는 채소 위주의 홀푸드, 이거 완전식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식단을 철저하게 3개월간 실행했더니 암 발생을 억제하는 500여 가지 유전자가 발현된다 이런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죠. 치료제로는 불가능한 일이 음식으로는 가능함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보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음식을 중시하고 약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진통제나 항생제가 고마운 일을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으키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음식이 아니면 무엇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음식은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며 유전자를 발현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합니다.
결국 음식이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데 이건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후성유전학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미국 의사협회 저널 JAMA, 보통 자마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실린 미국 의학 논문에 따르면 숨어있는 글루텐 민감성이 사망률을 35에서 75%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숨어있다는 것은 평소 글루텐 민감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소화불량, 배탈, 설사,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것과 같이 글루텐 이상 반응이 있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섭취하게 되면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숨어있는 글루텐 민감성은 심장마비나 암의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여기에 해당되는 미국인만 무려 2천만 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품은 유제품과 글루텐인데 모두 인슐린 저항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유제품과 글루텐을 끊으면 몸의 염증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들은 우유와 밀가루를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염증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이 증가합니다. 인슐린 저항이 증가하면 당뇨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식품 민감성과 염증 증가, 이런 걸 일으켜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염증을 낮추기 위해 설탕, 당분, 이런 것을 끊어야 하고요. 유제품과 밀가루를 식단에서 없애야 합니다. 염증을 낮추는 데에는 오메가3가 도움이 되는데 생선이나 아마씨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물론 생선은 양식이 아닌 자연산이어야 하고요. 염증을 낮추려면 장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데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병의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위암, 대장암이 아니더라도 장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질병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 기능의학학회는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의미하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암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많은 양의 식물 영양소를 먹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채소를 갈아 먹는 환자들도 많은데, 갈아 먹는 것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많은 양의 채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생아 탯줄에서 검출된 화학 물질은 평균 287여 가지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중에 217여 가지가 신경 독소입니다. 제초제, 살충제, 프탈레이트, BPA, 중금속 등이 발견되는데, 신경 독소는 자폐증이나 과잉 행동장애 등의 신경 질환뿐만 아니라 비만도 유발합니다. 소아 비만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죠. 아이들이 단순히 잘 먹어서 살이 찌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독성 물질도 암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암 환자와 가족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다루다 보니 길어져서 내용을 두 번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하기로 하죠.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분 섭취를 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정상세포는 탄수화물 외에도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암세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당분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서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면역력 키우기와 조심할 식품, 그리고 암 환자가 임해야 할 마음 자세 또는 가치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도 건강하게 만나기로 해요. 안녕!